저는 군대 전역하면서부터 군대하고는 인연이 없을 줄 알고 또 스스로 인연을 만들지 않았는데 군선교회 선교사로 투어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투어갈렙교회 이기동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2011년 11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군교회 섬기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군대 전역하면서부터 군대하고는 인연이 없을 줄 알고 또 스스로 인연을 만들지 않았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제가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하나님의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이쪽 교회로 파송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또 하나님의 또 섭리 가운데 제가 이 군인교회를 섬기지 않았나. 그리고 와서 보니까 지난 8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한 번도 후회되거나 포기하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을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제가 가야 할 곳에 또 있어야 할 곳에 보내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죠. 2011년에 12월 첫 주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 있는 교회 전에 대대에 있는 자그마한 창고를 개조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 교회인데 그 교회 처음으로 제가 파송을 받았어요. 근데 12월 첫 주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온풍기는 있는데 기름이 없던 거죠. 관리를 누가 안 하니까 예배를 인도하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군 선교회가 바로 이런 거구나 실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1년이 지나고 제가 이 투어 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투어 교회를 좀 왔는데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거죠. 예, 군인 교회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너무 이제 교회의 모습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에 좀 더 감사했죠. 군인교회가 이런 것이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한국 청년들이 많이 떠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인교회는 그 떠났던 형제들이 다시 오는 교회예요. 제가 8년 동안 보니까 세 종류의 용사들이 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용사들이 열심히 해요. 또 두 번째는 교회를 떠났던 친구들이 군대 와서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교회를 처음 나오는 용사들도 있어요. 매주 집을 나갔던 탕자 아들들이 돌아와 아예 교회를 처음 나오는 용사들도 있고 그게 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 투어교회 여섯 가정에 나오세요. 우리 간부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세요. 여섯, 일곱 가정의 헌신으로 우리 여단 또 교회에 나오는 총 4개 대대의 용사들 1,500명이 넘는데 그 친구들을 훈련 때마다 위험품도 전달해주고 예배 올 때마다 간식도 주고 선물도 주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교에 나오신 간부님들, 특히 가정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그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사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제일 기억나는 간부님이 한 분 계세요. 대대장님이셨는데 3년을 같이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분이 항상 맨 앞자리에 성가대석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훈련이나 휴가를 제외한 모든 주일에 참석하셔서 성가대를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부대 간부님한테 전화가 받았어요. 목사님, 대장님 훈련 중에 사고 당하셔서 대학병원에 가 계십니다. 가서 보니까 이미 수술은 끝나 있고 보니까 이제 목에 이렇게 그 보호대를 차고 계시고 대전차질에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 중에 그 대전차질의 파편이 이 목을 스친 거죠. 요렇게 스친 거예요. 의사가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성대를 잃을 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제가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성대가 하나님 보여주셔서 성가대를 계속 할 수 있어서 그 와중에 성가대를 더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은 이건 진심이잖아요. 그렇게 큰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대를 다치지 않아서 성가대 할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 간부님이 그런 분이 계시면 또 용사들도 한 명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그 친구는 제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전화를 보면 이제 발신자 번호가 아니까
아, 부대에서 전화했구나를 알았어요. 받았는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한몇초 지난 후에 끊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온 거죠. 똑같은 번호로. 제가 미리 먼저 얘기했어요. 내가 군부대인 걸 아니까 얘기해라. 어떤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민간 목사지만 그래도 내가 분명히 너한테 도움 줄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제서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죽기 전에 한번 목사님하고 통화를 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상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내일 만나서 나랑 만나서 얘기하자. 그랬더니 그 친구 소속하고 대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임무사님실에서 단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이 좀 느려요. 좀 어눌해요. 그리고 행동이 좀 느린 거죠. 그러니까 선임들이 이 친구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기들도 답답한 거죠. 선임도 동기도 그렇게 하니까 이제 후임들까지 이 친구를 약간 소위 말해서 은근히 딸을 당하니까 이 친구가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거는 죽음밖에 선택이 없던 거죠. 근데 다행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목사하고는 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했던 거예요. 그때 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 친구를 가만 놔뒀다가는 무슨 큰 일이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지휘관한테 말씀을 드려서 타 대대로 보직을 변경을 해서 옮겼죠. 그래서 다른 대대로 갔는데 너무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군종으로 전역을 했어요. 지금도 연락이 되고 친구가 용사로서는 제일 기억에 남고 감사한 친구죠. 다 감사한 중에도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외로움이죠. 많은 분들과 목사로서 많이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또 성도들과의 교통의 시간이 적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외딴 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모든 게다 감사하지만 그래도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가장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제일 행복한 순간은 용사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입니다. 그때는 제가 목사가 되기를, 군인교회 오기를 정말 잘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20대 초반의 남자애들이 자기 속마음을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도 목사라고 와서 이제 고민을 얘기하면 저는 그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답을 줄수 없지만 대화 중에 자기들이 다 알아서 찾아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얘기하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들어준 게 전부인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군인교회를 섬기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평생 군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상 군인교회를 섬기니까 가장 필요한 건 관심이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군인교회라고 하면 용사들에 대한 비중이 많죠. 근데 간부들의 선교가 아주 중요해요. 이제 좀더 간부들을 향한 선교, 한국교회의 관심, 사랑, 전도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실제로 간부님이 너무 힘들어하죠. 용사들의 인권은 성장했는데 굉장히 잘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간부들은 옛날 제자리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교회에서 관심, 군교회 관심을 주되 이전에는 없었던 간부들에 대한 관심. 그게 지금 한국에 있는 군인교회에 필요한 사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죠. 교회는 사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하고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다. 그거 틀리진 않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교회가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군교회 와서 용사들을 한 명씩 만나면서 그들의 삶의 상처를 보고 아픔을 보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교회는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 하면 한결 같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은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살잖아. 내가 밖에서도 상처받아도 엄마 품에 가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거죠. 우리 용사들이 일주일 내내 여기저기 막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 교회 왔는데 정말 어머니와 같은 평안함, 어머니와 같은 사랑 받고 돌아가면 일주일 동안 또 힘들고 어려운 군생활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게 군교회뿐만 아니라 한 지역에, 한 마을에 교회가 어머니 역할을 한다면 그 지역은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 교회를 통해서. 근데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 어머니가 돼야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우리 투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딱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용사들,
그래도 투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위로받고 그런 교회가 또 그런 용사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간부님들, 우리 투어 교회를 섬겨주시는 너무 고마운 우리 간부님들이 다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 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또 제 개인 기도라면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아들이 저 따라와서 힘든데, 아들은 태어나니까 아빠가 군교회 목사고, 저 아내는 아무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홍천에 가서, 사실 우리 아내도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우울증도 겪었어요. 뭐 군교회 섬기시는 사모님들은 대부분 다 하나의 과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참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사명에 저나 우리 아내나 아들이 다 순종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는 게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골목교회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크고 화려한 것만 보여지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 채널처럼 구석구석에 돌아다니시면서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헌신하는 목사님들, 그분들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도 몇 차례 이제 채널 앞에 올려놨던 거 영상을 보면서 위로가 됐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채널을 봤으면 좋겠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인터뷰에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많이 알려져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채널, 그런 사역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